키보드 하나 들고 왔습니다. 갑자기 웬 키보드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 보시면 왜 제가 소개시켜드리는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뭐 키보드 커스텀 키보드도 사용하시고 뭐 청축이니 뭐 접축이니 기계식이니 뭐 이렇게 많잖아요. 뭐 종류가 되게 다양한 종류의 키보드들을 또 이렇게 구매하셔가지고 키캡도 바꿔가시면서 되게 예쁘게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키보드에 큰 관심이 없고 AP2에서 저희한테 메일이 왔어요. 뭐 키보드 하나 보내주겠다. 그냥 일반적인 키보드인데 디자인이 좀 예쁘게 나온 그런 키보드인가 보다 해서 이제 뭐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도착을 해서 사용을 해보니 너무 좋은 거야. 이거는 한번 진짜 구독자님들한테 한번 소개시켜드려도 괜찮겠는데 싶어서 몇 주 동안 사용을 해보고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AP2의 레트로 키보드입니다. 제품은 이렇게 키보드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또 듀얼 슈퍼 버튼이라고 버튼 두 개짜리 주변 기기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것도 하나 추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디자인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와 이거 그냥 단박에 떠오르시죠? 뭡니까? 패미컴입니다. 영문으로 각인이 되어 있고 옆에 보시면 일본어 각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AP2 측에서 제가 일본인인 줄 알고 일본어가 각인된 키보드를 보내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네이티브로 나오는 제품입니다. 패미컴이 아무래도 일본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그 감성을 좀 넣으려고 일부러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구성품 제가 말씀드린 듀얼 슈퍼 버튼입니다. 추가적인 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정 키를 매핑을 한 다음에 재미 요소로서 누를 수 있습니다. 종료 단축키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누른다고 하면 컴퓨터가 종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원을 끌 때도 누를 수 있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듀얼 슈퍼 버튼. NES 디자인으로 된 제품도 있어요. 그 제품은 이제 영문 각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가 싫으신 분들은 그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10키가 없는 87키 10키리스 배열이고요. 블루투스 그리고 2.4기가 리시버를 이용한 무선 연결 혹은 유선 연결도 가능합니다. 이쪽 상단에 보시면 이제 이게 키보드 전환 노브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켜거나 블루투스 모드 가거나 아니면 2.4GHz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환하면 되는 거고요. 옆에는 이제 볼륨 노브가 있어요. 그래서 볼륨 노브도 이렇게 돌려서 볼륨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 노브가 포함된 키보드 또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제 이게 편하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옆에 이제 제어 패널들이 있어요. 페어링 할 때 사용하는 와이파이 이 버튼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은 뭐 이제 키 매핑 할 때 사용하는 버튼 그리고 이제 설정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A버튼과 B버튼이 있어요. 뭐 앞서 제가 보여드린 그 듀얼 슈퍼 버튼처럼 여기다 키를 매핑할 수가 있어요. 단축키를. 키 6개까지 동시 입력이 되거든요. 6개의 키가 조합된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보면 여기 위에 이게 지금 패미컴에 들어간 그 재질 느낌이랑 비슷해요. 게임기 앞부분에 있는 그 느낌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제 PBT 염료 승화 키캡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키캡 내구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촉감이 좋아요. 만졌을 때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키보드 하면 또 이 키감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눌렀을 때 갈축과 비슷한 키압을 가졌는데 타건 소리는 기계식 고유의 청량함을 표현하는 갈축과 청축의 중간 정도 느낌이라고 합니다. 카일박스 백축을 사용해서 키감도 좋고 소리도 그렇게 너무 크지 않고 꽤 듣기가 좋았습니다. 자꾸 뭔가를 좀 타이핑하고 싶어진다고나 할까요? 뭐 이제 이런 키보드를 쓰는 이유가 그래서 쓰는 거구나 싶었네요. 되게 소리 좋죠? 물론 저만 좋지만 다른 사람들은 싫어하겠죠? 주로 집안이나 아니면 1인 사무실 뭐 그런 데서 사용하시기엔 좋을 것 같고요. 뭐 공공장소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치고 있으면은 많은 눈총을 받고 쫓겨나지 않을까. 게임을 좋아하시는 구독자님들이라면 PC 앞에 한 대 놔두시면 너무 감성이 뛰어나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으로 이 옆에 보시면 파워 버튼 보세요. 아 이거 진짜 옛날 느낌 아닙니까? 이거 딱 켜면 여기 불이 들어오거든요. 보여드릴까요? 불이 들어와. 지금 불 들어왔어. 이거 진짜 옛날 감성이야. 이거 진짜 80년대 90년대 감성이야 이거. 그리고 이제 이 키보드 디자인이 워낙 레트로한 느낌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키캡들과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 봐둔 키캡이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교체할 예정인데 그 교체하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버튼 매핑이나 매크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위해서는요 AP2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적용하시면 됩니다. 아쉽게도 맥용은 없기 때문에 꼭 윈도우를 통해서 적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애플 기반의 컴퓨팅 시스템 그래서 이제 iOS나 OS10을 보통 사용을 하는데 이제 그걸 지원한다고 공식 홈페이지는 나와 있진 않습니다. 안드로이드와 윈도우만 지원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이폰도 연결이 되고
아이패드에도 무리 없이 연결이 됩니다. 블루투스 환경으로요. 무선 환경으로도 연결을 해봤습니다. 맥이랑. 그래서 이제 맥을 혹시 내가 사용한다, 그리고 아이패드나 아이폰에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구매하셔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2000mAh입니다 그래서 4시간 충전하시면은 200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ABXY 컨트롤을 껴야 될 것 같은 느낌의 3.5파이 단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뭐 이어폰이나 마이크 이런 걸 연결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듀얼 슈퍼 버튼을 여기다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A랑도 연결할 수 있고 B랑도 연결할 수 있고 X랑도 연결할 수 있고 Y랑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듀얼 슈퍼 버튼을 총 4개까지 추가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얘만 따로 또 판대요. 공식 홈페이지에 얘만 또 따로 팔기 때문에 슈퍼 버튼 3쌍을 더 넣고 싶다 하시면은 3개를 추가 구매하시면 돼요. 딱 보시면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이 디자인도 패미컴과 거의 아이덴티티가 동일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쓰는 분들 있더라고. 컨트롤 C랑 컨트롤 V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서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V 막 이런 식으로 바로 붙이는 경우도 있더라고. 근데 저는 물론 단축키가 더 빠를 것 같긴 한데 감성이니까. 그래서 안에 스티커도 동봉돼 있던데, 게임 오버 뭐 컨트롤 CV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그거는 나중에 디테일로 보여드릴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 버튼 위에다 붙일 수 있게 해놨어요. 네. 닌텐도도 이런 거 안 만들어주나? 만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이 마음에 들었던 거는 빌드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마감이 좋다는 거. 플라스틱 사출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 있고 어디가 뭐 이렇게 특별히 모나거나 유격이 뭐 심해 보이거나 그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각인된 인쇄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독성도 좋고 귀엽고 깔끔하고 레트로한 느낌이 진짜 있어요. 이 컬러에도.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보시면 무슨 벽돌 모양으로 뭐 하나 들어가 있어요. 바로 리시버입니다. 이렇게 8비트의 무선 리시버. 너무 귀엽죠. 벽돌 모양. 마치 마리오가 이 벽돌을 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 좋은 게 뭐겠습니까? 이제 뭐 딜레이적인 측면에서도 좋겠죠. 무선 어댑터 환경으로. 이 제품이 완전 가볍진 않고요. 좀 무게가 있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기에 크게 뭐 가벼운 무게는 아닙니다.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대본을 작성하거나 문서 작업을 하는 시간들이 꽤 즐거워졌는데요. 아, 이게 진짜 장비빨이 있구나 라고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장비더라도 어떤 키보드를 사용하느냐, 마치 우리가 컨트롤러도 어떤 컨트롤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게임을 즐기는 체감적인 부분이나 그런 기능적인 부분이 달라지듯이, 이렇게 제가 키보드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어떤 작업 과정 자체가 즐거워질 수 있다는 거는, 아, 이래서 감성템이 중요하지 않나. 좀 아쉬운 건 있습니다.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맥용, 네이티브 맥용 키보드가 아니에요. 맥이랑 완벽하게 호환되기엔 좀 어려워 보이는 키 배열이에요. 하지만 그 맥에 보시면 이 키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거든요. 펑션 버튼을 넣거나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맥이랑 사용하기에는 조금 커스터마이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프로그램적으로. 이게 정식 수입이 안 된 줄 알았는데 펀샵에서 정식 수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가격은 119,000원입니다 8비트 제품들을 공식 수입하는 국내 공식 수입사 프론티어텍에서도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감안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미컴 세대예요. 패미컴에 좀 깊은 추억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들거든요. 왜냐면 저는 현대 컨보이가 없었으니까 집에. 당시 현대 컨보이의 추억 있으신 분들은 N 에디션을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N 에디션이 디자인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N 에디션도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요. 이게 우리 콘솔 유저라면 이런 감성을 느끼면서 사용해 보신다. 아, 좋지 않습니까? 요즘 참 레트로 열풍인 것 같습니다. 이런 디자인의 키보드들도 나오는 거 보고 참 저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데요. 아마 구독자님들도 오늘 리뷰 보시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준비한 선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이 제품이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뭐 이제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서 좀 정보를 살펴보시고,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제품, 아름다운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